기자 정영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 31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집채만한 크기로 덮쳐오는 파도를 견디며 적도의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 한가운데서 무풍지대를 만나 며칠째 표류하면서 난 다짐했었다. 이번에 육지에 도착하면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으리라. 이 지긋지긋한 바다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러나 육지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나를 끌어당기는 바다의 유혹. 그렇게 바다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던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 난 바다에 미쳤나 보다. 강동석 글에 나는 바다에 미쳤다 중 청년 강동석이 길이 30피트, 약 9미터 폭 10피트, 3미터. 짜리 요트 선구자 이후에 몸을 싣고 LA 항을 떠난 건 25이었던 1994년 1월 14일이었다. 3년 5개월 뒤 강동석은 텁수룩한 수염이 얼굴의 절반을 덮은 모습으로 부. 산항에 도착 지구 한 바퀴 반을 도는 단독 요트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그는 미 중앙은행인 FED 연방준비제도 감사팀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다. 매년 한 차례 고국을 찾아 모험과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그를 국제전화로 인터뷰했다. 모든 걸 혼자 해결, 외로움이 가장 힘들어 싶고, 94년 요트 세계 일주를 준비할 당시 강동석의 모습. 사진 강동석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든다. 2005년 북극에 함께 갔던 분이 어제 전화를 했다. 그분은 회사 다니면서 남극과 히말라야도 갔다 오셨다. 나보고 남극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갔어야 했다. 헤드 입사 면접 때도 당신 마음이 동하면 또 나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는 결혼 직후라 가정에 충실하고 오래 일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 하하, 패드는 미국인도들 어가기 힘든 꿈의 직장인데. 딜로이트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가 고 구박영 석 대장님 따라 북극점 탐험 가려고 퇴사했다. 헤드는 구인 광고 보고 지원했는 데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웠다. 잘 다니던 딜로이트 나와서 1년간 공백이 있는데 뭐했냐고 물어서 북극 갔다 왔다고 하니 되게 좋아하더라. 요트 세계 일주 한 경력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 꼭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외로웠다. 바다는 언제 표변할지 모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일남일 열을 둔 중년이 됐는 데 아이들이 나도 요트 세계 일주 할래요 한다면 가족이 요트로 세계 일주 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딸은 뱃멀미를 심하게 해서 안 되고 아들이 요트 세계 일주 하겠다면 고민이 되고 걱정이 앞서겠지만 아빠랑 일단 같이 한번 바다 나가보자고 하겠다. 2005년 박영석 대장 왼쪽과 북극점 탐험에 나선 강동석. 사진 강동석. 강동석은 부산 앞바 다를 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뒤 혼 자 미국으로 건너가 주유소에서 악착같이 일했다. 주유소 사장이 된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들였다. UCLA에 진학한 강동석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준고 요트를 사고 수영수구로 몸을 단련하며 항해술과 기상학도 배웠다. 13,000 태평양 횡단에 나서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펄펄 뛰며 반대했지만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의 방문을 여나 버지 손에는 구명조끼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요트 이름도 코리아 파피용에 서 선구자 호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망망대해 속식수가 바닥나 타는 갈증 속에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강풍의 종이배처럼 흔들리다 순물까지 다 토해내는 등 가진 고생 끝에 선구자 호는 LA에서 하와이를 거쳐 87일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어느덧 중년이 된 강동석이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강동석 교환학생으로 연세대 사학과에서 공부하던 92년 5월 강동석은 LA 흑인 폭동 소식을 들었다. 15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아버지 주유소도 잿더미가 됐다. 강동석은 시리와 분노에 잠긴 한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요트 세계 일주에 도전했다. 94년 1월 14일 LA항 아버지는 작은 보트로 선구 자 2호를 쫓아오며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4월 16일 사모아에 도착한 강동석은 비보를 듣는다. 흑인 폭동 이후 빚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내가 집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헛된 영웅심에 눈먼 이기주의자 한없이 자책하며 주저앉았다. 술로 지새던 그에게 LA 강동석 후원회를 만든 신남철 씨가 찾아왔다. 그는 교민들이 모금한 1만 달러를 건네주며 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 고 등을 떠밀었다. 1997년 6월 8일 LA항을 떠난 지 3년 후 개월 만에 선구자 2호는 부산항에 몸을 풀었다. 7만 늘 달려온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요트 이름 선구자 호 아버지가 지어줘 강동석은 요즘 젊은이들은 모험과 도전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어한다. 사는 게 워낙 힘드니 이해는 된다. 하지만 한번 사는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에 도전해보는 게 젊은이의 특권 아닌가? 라고 말했다. 강동석은 5월 말 국내에 들어와 학교와 기업체 등에서 특강을 할 예정이다.